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대 임지웅입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에 자꾸만 움츠러드는 계절이죠.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이 시기만 기다렸다가 온몸으로 겨울바람을 품는 겨울의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뽀얗고 탱글탱글한 속살을 자랑하는 바다의 우유, 굴인데요. 굴은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가 가장 맛있다고 하죞. 그래서 요즘 여수 앞바다에선 알차게 여문 굴을 수확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정도라고 합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굴을 맛보러 여수 앞바다로 함께 가보시죠. 자, 제가 온 곳을 말이요. 여기가 어디냐면 다 돌산 앞바다 아니겠소. 겨울에 유명한 굴이 있다 그래서 오늘 굴 따러 제가 왔는데 아, 제철 음식이라면 제대로 먹어봐야 쓰겠지라잉.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보시라요. 굴 따러 가세, 굴 따러 가세. 한겨울 그 달디단 속살을 찌우는 여수 앞바다의 징계 굴이 돌아왔다. 한 입 맛보면 이게 대체 굴인지 꿀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는 뽀얀 속살이 주는 감동.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굴맛 같은 굴 세상 속으로 고고고! 옛부터 청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곳은 미항 여수의 앞바다. 이 속에는 지금 그 속살을 여실히 채워가는 겨울의 진객이 무트로 나올 순간만을 고대하고 있다는데 한겨울 매서운 찬바람이 불 때까지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주인공은 바로 굴. 아우 반갑다 반가워. 이렇게 수확되는 굴은 종패로 1년을 성장한 후 옮겨져 다시 2년을 키워야만 그 맛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해마다 가장 좋은 시기에 제철인 만큼 수확을 하는 어부들의 작업은 고될 수밖에 없다. 이른 아침부터 살을 내는 바닷바람 쐬며 하는 작업은 손으로 작업할 때에 비하자면 사실 훨씬 수월하게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곳 역시 젊은 일꾼들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현재 작업을 하는 어부들은 다 굴에 관해서는 베테랑들 뿐이란다. 우리 아버님 몇 년 일하셨어요? 지금 한 얼추 30년 이상 돼가지고. 아직 굴 박사시겠네. 박사. 지금이 제일 맛이 있고 이제 막 설, 양력 이제 막 1, 2월 달까지도 맛있어. 굴이 가장 맛있다는 이 시기, 그 중에서도 제일 맛있기로 명성이 자자한 것은 바로 굴전에서 생산되는 굴. 옛부터 굴이 많이 난다 하여 굴전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에서는 남다른 맛만큼이나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대체 그 특징이 뭐래요? 보니까 굴이 굉장히 막 윤기가 바르는데 안굴전 굴이 왜 유명해요? 우리 여기 안굴전 굴은요. 예. 여기 시커먼 테두리가 저거 많이 있고. 예. 요 굴이 저 반질반질해갖고. 예. 맛있어요. 어떤 굴이 맛있는 굴인가요? 요 검은 테두리 있는 거예요. 요. 아. 예, 예, 여러분. 드디어 밝혀지는 안굴전 굴의 진실. 금태가 아니다. 자세히 보면 검은 테두리를 두른 것이 바로 안굴전 굴만이 갖는 특징. 그러나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일반 굴과 안굴전 굴의 비교 들어갑니다. 선명한 때깔의 검은 테두리. 이것이 바로 맛있는 굴의 조건. 기억하세요. 굴전도 있고 죽도 있고 떡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해물찜도 있고 생굴도 있고. 이 맛있는 안굴전 굴은 사실 생으로 먹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 바다의 맛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굴은 그 자체만으로도 천하일미. 거기에 각종 재료들로 식감을 더하는 것은 물론 새콤달콤한 양념까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이거야말로 아, 군침 넘어가서 안 되겠다. 먹고 합시다 먹고. 해무침으로 탄생한 명품 음식. 그 비법은 뭔가요? 해무침 중에는요, 양념, 좋은 재료 쓴다는 거. 전부 국산만 제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맛있을 거예요. 좋은 것만을 고집한다는 정직한 신념 때문에 그 정성 알고 찾아주는 손님들로 음식점은 항상 인산이네. 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굴맛을 직접 맛보고 검증하기 위해 우리의 리포터가 나섰다. 야, 아침부터 제가 청정해요. 바다를 갔다 굴 채취지 갔다 왔는데 굴 한 상이 이제 쫙 차려졌습니다. 해 무침까지 다 나왔는데 그럼 예. 내가 또 시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따, 그디 테두리가 시커머네요, 그녀. 아, 이거는 그 청정지에서 나는 그 고로는 이렇게 시커멉니다. 자, 제가 생굴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전광 석화처럼 입속으로 사라지는 석화. 과연 그 맛은 어떤가요? 짭짤한 맛과 폭지만 굉장히 부드럽네요. 예. 이제 열어도 됩니까? 아, 예, 네, 열어도 되십니다. 우와, 맛있는 굴이 딱 익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굴구이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원조의 위엄이 돋보이는 굴구이의 비주얼. 본류에 직접 구워 그 맛과 영양을 고스란히 간직한 굴은 검증까지 제대로 받은 귀하신 몸. 안국제 굴이 왜 그리 유명합니까? 깨끗하고 또 이제 미국 FDA에서나 이렇게 식약청에서 와서 검사를 해도 어떤 유해 물질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건강식품으로 최고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겨울철 별미로 굴을 많이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 겨울철 별미를 푸짐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바로 이 굴구이. 직접 불에 굽기 때문에 쟁반을 얹어 열을 골고루 전달하는 것이 이 굴구이의 비법이란다. 단단한 껍질이 입을 벌릴 때쯤 혀는 더욱 바빠지고 마음은 더없이 급하다 급해. 따끈한 굴 한 입 입에 털어놓고 나면 나도 몰래 터져나오는 감탄사. 맛있는 굴을 더욱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손의 수고로움도 마다할 수 없는 법. 남녀노소 누구나 손이 가요 손이 가. 뜨거워도 데워도 맛있으면 맛아 오케이. 그 여수에는 이게 겨울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이게 굴을 먹으러 여수 시민들이라면은 한 뭐 10번 정도는 올 겁니다. 이건 뭐 이제 풍부한 미네랄이 있지만은 아연이 특별히 풍부하고 또 여성분들에게 얼굴에 그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좋은 굴을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이것은 바로 굴전. 행여 생굴이 혹은 굴구이가 입맛에 맞지 않는 굴초짜들이라면 꿀맛 같은 굴 세상의 입문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필수 코스가 바로 이 굴전이 아닐까. 굴에 대한 부담을 없앤 굴전 완성.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굴전 어떠세요? 거기에 맛과 영양을 모두 겸비한 한 끼 식사. 추울 때 먹으면 더욱 맛있는 굴죽 납시오. 아, 이쯤 되니 굴죽을 먹어야 할지 굴떡국을 먹어야 할지 고민된다 고민돼. 그랬다 구워서 먹으면 쫀득쫀득해 맛있어요. 쫀득쫀득.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꿀은 저 바다에 난 우유.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겨울에는 꼭 먹으러 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달콤한 속살을 찌워가는 여수의 보석 굴. 겨울바다의 징계 굴이 꿀같은 속내를 채우고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다. 단단한 껍질 속에 담긴 꿀맛 같은 세상. 그 맛있는 세상에 풍덩 빠져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겨울바다가 손짓하는 여수로 오라. 안굴전의 명품굴로 만드는 모든 음식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한겨울 꿀맛 같은 굴 세상에서 우리 만나요. 대규모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한다는 사천의 한 공장. 이곳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는 최수연 씨. 남성 못지않은 다부진 체력에 섬세한 기술을 갖춘 그녀를 두고 사람들은 여장부라고 말합니다. 수연 씨는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우리 회사의 유일한 여성 용접공입니다. 보시면은 용접하는 것처럼 아주 잘해. 겉보기엔 씩씩하고 세상살이 거침없는 보이지만 그녀는 사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온 탈북민입니다. 35이라는 나이에 짊어진 지울 수 없는 슬픔과 상처의 무게. 희망을 찾아 한국 땅을 밟았지만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작업복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온 수연 씨. 이곳에 정착한 지도 벌써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탈북하기 어렵다는 강원도 천내에서 두만강을 건너온 여자. 아직도 고향 산천의 모든 것들이 그립기만 합니다.
우리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 쫓아다닐 때 불렀던 노래인데, 동생하고 나하고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항상. 둘이 같이 매일 그저 강에 가서 수영하고, 고기도 잡고, 또 그것도 뭐 이거, 나물 탈 때는 뭐, 들여나물 나기색에서부터 가을에 이제 이삭주기까지 다 맨날 그래 다녔죠. 여자 축구 선수를 꿈꿨던 한 북한 소녀. 배고픔이 절박해지면서 그녀는 꿈을 접고 일명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꽃제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강원도에 군대가 제일 많은 건 알죠? 38선 끼고 있기 때문에 비행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군수품이 다 걸려 들어와요.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뭐 기계로 하다 보니까 흘리는 것도 있고, 나는 이제 전문 주로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또 가끔 공항에서 일 시킬 때도 있어요. 아, 막 청소나 뭐 이런 거. 배고픔은 잔인하게 어머니와의 생이별로 연결됐습니다. 밤에 이제 그거 막 마음대로 못 쪄가니까 밤에 이제 기차 밑에 숨어 있었던 거야. 숨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잠이 들어버린 거야. 뭐 때문에 그 기관실에 갖다 붙이고 있었거든. 그때까지 엄마 그 밑에 있었는지 몰랐거든. 몰랐는데 딱 붙이고 나니까 막 어디서 소리를 지르는 게 사람 다쳐. 엎고 나는 게 우리 엄마인 게라. 그냥 절단을 하대요, 그냥. 그때 이후로 어머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 갔고. 남은 가족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20살 수현 씨. 그녀가 찾은 곳은 중국과 인접해 있는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호박 따는 거를 도와주면 뭐 한 달에 500원, 그때 당시 500원 준다. 근데 그때 당시 쌀 1kg에 뭐 20원, 30원 막 이렇게 할 때니까 500원은 뭐 상당한 돈이거든. 돈을 벌면 집에 들어가겠다는 그 생각에 가겠다고 이랬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동생 같이 가면 주인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또 오면은 동생을 자기네가 보고 있을 때는 그때 같이 데리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믿고, 그동안에 할머니도 얘기를 잘하고 이랬으니까 믿고 나는 그냥 그 차를 타고 바로, 나는 그 다음날 바로 차를 타고 갔어요. 그 타서 떠나고 나서부터는 그 후에는 이제 동생을 한 번도 못 본 거지. 당시 동생의 나이 15세. 언니가 일하러 간 사이 동생 최양옥 씨는 브로커들에 의해 중국 어디론가 팔려가고 말았는데요. 그 뒤로 15년이란 긴 이별을 알아야 했습니다. 걸어서요. 진짜 막 5시간, 6시간 지름길 가려고 산을 넘다가 눈에 파묻혀본 적도 있고, 진짜. 그래가지고 어디 마을에 이런 사람이 있다. 난 무조건 갔어요. 무조건 갔고 거리가 얼마 돼도 상관없이. 그래 다녔는데도 없더라고요. 탈북 과정에서 헤어진 동생과 어머니를 찾기 위한 노력은 한국으로 망명하고서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찾아준다는 브로커들의 속임에 번번이 사기만 당할 뿐, 현재 그녀는 큰 빚까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수현 씨. 겨우 이제 두만강까지 와서 나랑 통화를 하다가 걸려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안 잡히려고 전화기 버리고 자기네는 도망가 버린 거야. 우리 엄마 버리고. 네,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실 것 같습니까? 살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솔직히. 그때 당시 통화할 때도 거의 영양실조 상태고, 거의 뭐, 그런데 버렸다, 사람들이. 뭐, 3일 굶으면 거의 못 살아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또 다리도 하나 없으시지 하다 보니까. 희망이라는 게 솔직히 없는데, 엄마가 살아 계시면. 그냥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엄마가 맨날 아들이라 그러던 내가 참 여린 딸이라는 거 얘기해주고 싶어, 솔직히. 두만강을 넘고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고단한 삶.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한 번쯤은 기대고 말없이 울 수 있다면 그동안의 서름도 다 녹아들 것만 같습니다. 유일한 혈육, 동생이라도 찾는 게 그녀의 간절한 소망인데요.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그동안 일기장에 쏟아내야 했던 우수한 밤들. 중국에 도착해서 혼자 있기 시작해서부터 날짜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쓰던 거예요. 이거 보면 1165일이 됐던 날 썼던 거예요. 이게. 이거를 내가 매일 세고 있었던 거예요. 인신매매단에 팔려간 동생이 제발 살아있기만을 기도하듯 쓴 언니의 눈물 같은 마음. 갔다 올게, 놀고 있어란 그 단 한마디가 이별의 말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어린 시절 사진이라도 챙겨왔을 것을. 그저 배고픔에 흘러 탈북이 뭔지도 모른 채 강을 넘어야 했던 자매.
언니 수연 씨는 오늘도 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 이거 써가지고 요새 그 SNS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한번 공개로 올려보려고요. 동생을 99년 9월 14일, 15일쯤에 헤어졌는데 그 헤어질 때 당시 난 20살이었고 동생은 15살이었거든요. 뭐 15살보다 훨씬 작은 체구였고 이제 좀 밝았어요. 그래도 동생이 밝았고 비슷하진 않은데 이렇게 꺼놓은 자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 나이로 30살이 됐고 생일이 7월 1일이라는 거. 화장을 곱게 하고 차려입은 수연 씨가 외출을 서두릅니다. 어디 가신다고 이렇게 꾸미고 가시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 지역 주민, 우리 지역에 사실은 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송년회 하거든요. 리조트에서. 거기 가거든요. 같은 아픔을 서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 특히 연말이 되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더욱 외로워지곤 하는데요. 슬픔을 애써 노래와 춤으로 지어보는 새터민들. 오랜만에 수연 씨도 무대로 나서봅니다. 흥이 많아 그런지 새터민들 사이에서도 인기는 최고. 마음이 따뜻하고 예. 일도 너무 열심히 살고 성격이 쾌활하고 우선 그 사람과의 이런 우리 사업도 다른 사람들 배서는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이들 가운데는 수연 씨와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엄마는 우리 세 자매가 모여 있을 때마다 계속 눈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제 큰딸이 보고 싶으니까. 저나 엄마나 우는 가족 식구가 이제 매일 하는 기도는 빨리 통일이 돼서 이제 상봉하는 거. 그게 저희 소원이죠. 가족은 엄마하고 제 동생하고 그래 제일만 생각할 때 이제 뭐 한국에서 추석 때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런 형제들이 모여 앉을 때 브로커들의 농간에 의도하지 않게 탈북을 하고 많이 보고 싶다. 긴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새터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게 하는데요. 이들을 돕고 있는 건 남도 북도 아닌 그저 소박한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평소 삼촌처럼 잘 따르는 보안협력위원이 뜻밖의 기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중국에 한 불 동안 가주는 계획 알아서 찾아가 수소문 해보겠다 그런 얘기는 나는 와서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진짜 2015년에는 동생 뵙고 성년이 너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버리고 생사를 뛰어넘고 얻은 자유.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이 더 많은 걸까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분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 딱 한 번만이라도 동생 얼굴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수연 씨. 그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이웃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분홍의 꿈을 이룬 이들이 있습니다. 송아지 8마리로 시작해 2 플러스 1등급 한우를 330도 키워낸 축산업계의 큰 손. 고기가 많이 나와. 우리 한우 축산농가. 신하창조. 대표님이가 만듭니다. 들어가자. 매서웠던 구제역 한파를 뚫고 대한민국 최우수 사슴을 키워 품질 좋은 녹용을 생산해낸 7.8기 성공 신화의 주인공.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녹용입니다. 남들보다 두 배로 노력해 세대의 성공을 거머쥔 이들의 성공 스토리 함께하시죠. 분홍의 꿈을 이룬 첫 번째 농가, 충북 충주시 노읍면에 위치한 사슴 농장입니다. 그런데 이 집 사슴들 크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황소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하는데 특히 이놈이 훌륭합니다. 우리 전국에 농림부지원 전국 사슴 대회에서 최우수 대상 받은 놈입니다. 녹용 빛깔, 때깔, 사슴 체형, 키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최고로 좋은 겁니다. 녹용 무게가 21.7kg가 나왔어요, 금년에.
지난 10월 우수 사슴농가 선발대회에서 당당히 대상을 거머쥔 사슴계의 최고봉. 몸값 제대로 자랑하는 귀하신 몸이랍니다. 가격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3천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요? 비싼 몸값 자랑하는 만큼 제 역할도 확실히 해냅니다. 주로 녹용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사슴의 뿔, 크기와 품질이 중요한데요. 하나가 12kg, 하나가 24kg. 덕분에 우리 사장님 연수입도 엄청나겠어요. 한 650냥 되는 거니까 대략 한 1200만 원치 되는 거지. 1200만 원짜리 녹용이라 그런지 양손으로 들기도 벅찹니다. 진용삼시 분홍의 꿈을 이뤄준 주인공. 웨피티라고도 불리는 거대 사슴종 엘크입니다. 캐나다 등 고산 지역에서 생육되는 사슴으로 주로 식용과 녹용을 위해 사육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녹용이 바로 이 엘크의 뿔인 거죠. 이제 농장 규모는 약 2,000평이 조금 넘고 엘크가 지금 77두가 사육되고 있고 꽃사슴이 25마리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엘크도 좋고 꽃사슴도 좋습니다. 어느 종이 됐든 품질 좋은 녹용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관건. 그런 의미에서 사료가 중요하다는데요. 이렇게 좋은 거를 먹여야만이 사람한테도 좋은 건데 짐승도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고질의 영양분이 높은 한약도 첨가하고 있어요. 도토리며 콩깍지 건초를 비롯해 당귀와 황귀까지 아낌없이 팍팍 양질의 사료를 먹여가며 정성을 다해 키워낸 사슴. 진용삼 씨가 이렇게 사슴에 정성을 들이는 데에는 한 번의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4년 전에 부재 그룹화가 사슴을 다, 자식 같은 놈을 다 묻었어요, 땅에. 이제 새로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지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아주 생각하기도 싫어요, 당신은. 하룻밤 사이 키우던 사슴을 전부 살처분해야만 했을 때 당시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잘 먹고 튼튼하게 건강하고 뿔 이쁘게 많이 생산하다오. 진용삼 씨는 사슴 고기로 식당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사슴 육회가 있고요. 사슴 전골이 있고 이쪽에 사슴 보양탕이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질겨지기 때문에 사슴은 이제 생 육회가 제일 맛있습니다. 구제역 여파를 겪으며 바닥까지 쳤었지만 돌이켜보면 당시의 경험이 큰 재산이 됐습니다. 처음보다 더욱 열정을 가지고 농장 운영을 하게 됐으니까요. 덕분에 진용삼 씨가 생산하는 녹용과 사슴고기의 품질은 최고. 이 집 사슴고기 한번 맛본 분들 모두가 칭찬일색입니다. 땀이 막 숭글숭글 나는 게 올겨울은 감기가 막 저리 가겠네 그냥. 달아나겠어. 이 사슴고기를 대한민국 국민이 누나 찾아 즐겨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수입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분홍의 꿈을 이룬 두 번째 주인공. 최고 중에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특등급 한우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입니다. 작년도에 소출한 게 178개에서 2등급에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촛불 이상의 70%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정말 못 믿으시겠어요? 여기 정산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정말입니다. 온통 플러스 플러스 특등급이네요. 덕분에 오후 택시는 축산업 관련 대한민국 굴지의 상을 죄다 휩쓸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상까지 거머쥐었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매출액도 상당하겠어요. 글쎄, 얼마나 되니, 작년에? 그럼 뭘 얘기를 해. 글쎄, 궁금해 하시니까. 그래도 에이, 그럼 우리 집 재산이잖아. 그럴까? 이거 알려주세요. 작년에 한 14억, 한 3천만 원 정도 그 매출을 냈습니다. 너도 얘기 어? 나 치킨 사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장갈 보내야지. 무금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혈통이 좋아야 됩니다.
같은 한우라도 숫소보다 암소를 더욱 쳐주듯 비거세소보다 거세소가 품질이 우수한 건 당연지사. 적기에 거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고 그 거세하는 날 동시에 뿔을 제각하는 거는 온순하게 하기 위해서 뿔을 제각을 합니다. 생후 5개월 된 송아지를 구입해서 뿔을 제각하고 거세 작업을 거친 뒤 22개월간 정성을 다해 키워내는 게 첫 번째 비결이죠. 고급육을 위한 두 번째 이유. 우리 집 양반이 30년 동안 연구한 특별한 사료에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 사료부터 좋아야겠죠. 단백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깻목이랑 꿈의 균이 많은 그 맥주밥이랑 또 단백질 함량이 많은 그 비지랑 같이 이렇게 급여해서 33년 노하우로 완성한 오우택시만의 아주 특별한 사료. 유후 농경지를 임차해 생산한 조사료와 맥주밥, 깻묵, 비지, 보리겨, 벼집 등으로 사료를 만드는데요. 농사료는 사육하는 데 한계가 있고 ETMR로다가 하니까 고급육도 생산이 되고 원가도 30%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소의 체격과 비육 단계 및 계절과 환경적 요인까지 꼼꼼하게 따져 다양한 재료를 선택해 만든 완전 배합 사료. 이름하여 TMR 사료가 성공 비결인 겁니다. 이거는 1등급이고 이거는 저희 집에서 생산한 특불요곡이고 육즙이 좌르르 살코기와 비계살이 적당히 어우러진 환상적인 비주얼. 아주 군침 돕니다. 맛있겠죠? 예? 추울 때 소화 끊느냐고 고생 많이 했어. 고마워.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축산농가들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도 사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우리 한우 많이 이용해 주세요. FTA다 뭐다 우리 농가 연일 시름이 깊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일손 앞에 세상 어느 방해꾼도 장사 없습니다. 땀과 열정으로 이룬 분홍의 신화, 대한민국 농민들을 응원합니다. 특정 종교를 떠나 전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은 크리스마스. 반짝이는 조명에 색색의 크리스마스 트리, 또 흥겨운 캐롤까지 이미 거리 곳곳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한데요. 다 똑같은 크리스마스 풍경과 달리 나만의 좀 더 특별한 추억을 원하신다면 한국의 멋을 살린 이런 방법은 어떠실까요? 떡 케이크와 오칠기로 멋을 낸 크리스마스 상차림과 또 한지로 만든 크리스마스 장식품까지 우리 식대로 즐기는 신토부리 크리스마스 풍경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여러분, 이쯤만 되면은요, 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기다려지시죠? 저 역시도 굉장히 설레는데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조금 특별하게 즐겨보자고요. 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아주 전통 느낌이 무신 느껴나는 크리스마스 맞이 준비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께 특별한 크리스마스로 초대합니다. 원주시 명륜동의 한 공방입니다. 여기 오면 말이죠,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박경윤 리포터의 눈을 반짝 띄게 한 것은 바로 이 공예품들. 마치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인형들이 가득했는데요. 진짜 저는 이렇게 손재주 있는 분들이 진짜 옛날부터 부러웠어요. 대체 어떤 손재주를 가지고 되는 이런 작품들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런 작품들 누가? 어? 저분인가 봐요. 와, 혹시요 저거 저기 있는 그 수많은 작품들이요 이 손에서 탄생된 거 맞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다 한 겁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 오면은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작품이 예쁜 거는 인정하겠으나, 네. 이 크리스마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크리스마스 뭐, 산타, 루돌프, 트리, 이런 거?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 먹어야죠. 저는 크리스마스에 특별하게 먹을 거리를 저희 우리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쌀가루, 설탕, 식용유, 그리고 천연색소로 반죽한 떡 반죽이 있으면 됩니다. 신토브리, 우리 식재료 만드는 떡 케이크. 간단한 재료만큼이나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일단 케이크의 시트인 백설기부터 만들어볼까요? 백설기는 굴린 쌀을 곱게 빻아 체에 쳐서 송간 살짝 해주고요. 요 쌀가루를 틀에 넣어 찜기에 넣으면 끝! 우와, 진짜 간단하죠? 100% 우리 쌀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떡 케이크. 데코레이션도 신토부리 우리 쌀과 천연 색소를 이용해 만드는데요. 알록달록 곱게 색을 낸 쌀 반죽은 밀대로 도톰하게 밀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나 눈사람 모양 틀에 찍어내면 예쁜 장식 인형이 완성됩니다. 별다른 손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근사하게 만들 수 있으니 더 좋다네요. 또 쌀 반죽을 동글동글 빚어서 입체 모양의 장식을 만들어도 좋은데요. 와우! 이 두 사람의 손끝에서 화사한 꽃들이 탄생했네요. 케이크 장식을 만드는 동안 어느새 케이크 시트인 백설기도 완성! 5분 정도 뜸을 들인 백설기 위에 함께 만든 트리와 눈사람, 꽃 모양 장식을 올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연출해주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지표 떡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맛 좋고 건강에 좋은 우리 쌀 떡 케이크.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신다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더욱 특별해지지 않을까요? 짜잔! 떡 케이크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진짜 예쁘죠? 우리 쌀로 만든, 우리 재료로 만든 떡 케이크. 건강에도 좋고 모양까지 예쁘니까 진짜 크리스마스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때 같이 만들어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집에서 떡 케이크로 재미나고 신명나는 크리스마스 맞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토브리 크리스마스 맞이하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원주시 봉산동의 원주 옷 문화센터. 아무리 봐도 여기 아닌 것 같아요, 피디님. 맞게 찾아온 거 맞아요? 아니, 저 옷책이랑 크리스마스랑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볼게요. 따라오세요! 원주 옷의 우수성은 물론 옷책의 공예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원주 옷 문화센터. 1층 전시관에는 옷책의 공예 대전에서 수상한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저기에! 예쁘다! 파티라고 무조건 서양식대로 꾸밀 필요 있나요? 크리스마스 파티도 이젠 우리 식대로! 옷책의 생활 공예품들을 활용하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예술적인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옷책의 고유의 빛깔과 예술적인 작품들로 멋을 낸 크리스마스 상차림! 이번 크리스마스엔 어떠세요? 제가 옷공예품 생각하면 한 가지 색만 생각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빨간과 초록이 막 배색이 된 게요. 여기 안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분위기가 연출이 가능한 것 같아서 참 색다른 것 같습니다. 까꿍! 와, 여기 있는 그릇들이요. 크리스마스 때 장식품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통 옷칠기 그릇이라고 해서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색채감이 너무 아름답고 곱고 예뻐서 충분한 크리스마스 연출이 가능합니다. 칠기 그릇들이 예스럽고 투박하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세련된 디자인, 게다가 건강함까지 담은 옷칠기는 특별한 날을 보다 멋스럽게 연출하기에 제격인데요. 이번 기회에 옷칠기 공예품들과 좀 더 가까워져 보는 것도 좋겠죠? 옷칠기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4년 해피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해피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곳 여기에도 있는데요. 너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우리도 즐겁고 전 세계인의 축제 크리스마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특별하게 신토불이 가득 담아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크리스마스 하면 불이나 등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쵸, 트리.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한지 등으로 얼마나 많은 이쁜 크리스마스가 되는지, 크리스마스 등을 만들 수 있는지, 트리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실까요? 이 한지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이 된다고요? 그럼요. 재료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한지 등을 만들 수 있는 트리 필요하고요. 풀과 물, 명주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지가 있어요. 이렇게 필요해요. 특명 크리스마스를 더욱 환하게 밝혀라. 우리 전통 종이인 한지를 활용해서도 멋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데요. 하얀 겨울날을 더욱 은은하게 밝혀줄 크리스마스 한지 등 어떤 모습인가요? 하우, 빨리 보여주세요. 짜잔! 여러분, 드디어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요, 선생님. 네.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1% 부족한 느낌이에요. 뭔가 여기 화려한 불빛이 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야외에 점등식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매주 매일같이 4시부터 9시까지 불이 켜져 있거든요. 아마 이곳에 오시면 날마다 매일같이 크리스마스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당일만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12월 말일까지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오면은 더 달콤하고 로맨틱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청자 여러분, 2014년 크리스마스는요 더욱더 스페셜하고 특별하고 행복하고 러블리한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내세요. 바람 불고 눈 내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김장철. 그런데 여러분은 김장 재료로 무엇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바로 배추가 떠오르실 텐데요. 배추와 함께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채소, 바로 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무에 관한 모든 것, 오늘 함께 파헤쳐볼까요? 눈 내리는 한겨울에도 파릇파릇한 생명력을 뽐내는 나주의 한 무밭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추운 때 뭐 네. 하고 계세요? 예, 김장무를 뽑고 계셔. 김장무? 네. 김장무를 이 겨울에? 네, 겨울에 뭐 김장해요. 따뜻할 때 안 뽑고 지금 꼭 뽑아야 돼요? 지금이 한참 맛있을 때입니다. 특히 요즘에 나는 겨울무는 바로 인삼보다 좋다는데요. 어딜 감히 인삼에 겸주냐고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무는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 더 많은 영양분을 저장한다는데요. 그래서 겨울무는 풍부한 수분과 당도로 과일 못지않게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니, 예쁘시러 이파리 다 뜯는다잉? 이파리가 좋은 거야. 이파리가 사람이 좋고 건강이 좋은데. 아니, 저는 무만 먹는 줄 알고. 네, 무창이라고 사람한테 진짜 좋은 건데 우리 인터뷰 아가씨가 다 뽑아버리고 하면 뜯어버리고. 아, 그렇구나.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조심해요. 네. 무청을 제대로 대접해야 하는 이유, 바로 무만큼이나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무청을 엮어 그늘에서 장시간 말려주면 영양가가 높고 향과 맛은 구수한 시래기로 재탄생합니다. 겨울철 우리에게 부족한 식이섬유와 칼슘, 그리고 철분을 보충해준다고 하니 버리면 안 되겠죠? 어머니, 근데 제 눈에는 이 무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특별히 좋은 무를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아, 이 무는요, 이렇게 무, 표면이 매끄럽게 하얗고 단단하고 들었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무가 좋아요. 매끄럽고 네, 단단하고 이게 하얗고 하얗고 파랗고 이게 들었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면 좋은 무예요. 그냥 딱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무가 그러지요? 제일 좋은 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좋은 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잔뿌리가 많고 표면에 흠집이 난 무는 패스! 이렇게 표면이 희고 무거울수록 좋은 무라고 하니 앞으로는 잘 보고 드셔야겠죠? 어머니! 네! 생무를 그냥 드시는 거예요? 예,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볼래요, 딤포터님? 아, 생무를 어떻게 먹어요? 진짜 달고 맛있어요. 아삭아삭해요. 에이, 매운데? 아니요, 안 매워요. 하나도 한번 드세요. 네, 그래요.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이게 생무라서 매울 줄 알았는데 되게 달고 그냥 양념한것 같은 맛? 겨울무라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무가요, 이렇게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 네, 참 좋죠.
좋죠. 노화 방지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고요. 사람 온몸에 다 좋아요. 네, 한의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의사님! 무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맵고 단 무독의 채소로서 위장의 활동을 도와주고 기를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민간에서는 가래기침이나 변비, 트름, 소화장애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 중에서 특히 겨울 무는 수분의 함량이 많고 당분이 높아 맛이 더욱 좋으며 인삼에 버금가는 효능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여 겨울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무, 우리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기미, 주근깨 예방은 물론 미백 기능과 노화 방지도 책임진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술, 밀가루, 생선회화도 최고 궁합. 거기에 해독 효과까지. 이만 하면 정말 보약이 따로 없네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시오. 긴장하려고요. 따뚜도 담고, 무기스도 담고, 사연지도 담고. 갓 수확한 싱싱한 무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바로 나박김치, 깍두기, 그리고 동치미까지. 아삭아삭 씹히는 맛에 시원하고 깊은 맛이 일품이죠. 싱싱한 무맛을 느낄 수 있는 무생채,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셨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확 도는데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아니, 맛있는가 모르겠네. 무수는 겨울 무시는 무조건 맛있어. 향기 너무 많이 들어가네. 어쩌었을까. 아, 맛나다. 그래. 떡기름. 방금 수확한 물로 해서 그런지 신선하고 상큼하고 맵지도 않으면서 바로 밥이 땡기네요. 아궁이에 바로 구운 군고구마를 이렇게 매콤하고 아삭한 무생채와 함께 먹으니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집에서 생채도 만들어 먹었는데요. 더 다양한 물을 이용한 음식 지금 한번 맛보러 가보실까요? 뿅!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 사실 이 무가요, 다른 음식들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배추나 무는 우리 실생활에서 반찬이나 뭐 김치 이런 쪽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겨울철에는 무가 단맛이 있어서 어떤 요리를 해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러면요, 오늘 해주실 요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만들 요리는요, 무 스테이크, 무 부침개, 그리고 무 스무디, 그리고 무 꿀차 이렇게 네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무 스테이크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2cm 두께로 손질한 무는 찐기에서 5분간 쪄줍니다. 쪄낸 무는 간장 소스에서 자작하게 졸여주고요. 고명으로 사용할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크 소스까지 얹어주면 쫄깃한 식감의 무 스테이크 완성! 다음은 무 부침개인데요. 찜기에서 5분간 쪄낸 무를 부침가루 반죽을 입혀 노릇노릇하게 부쳐줍니다. 거기에 파 고명까지 올려주면 칼로리도 낮고 담백한 무 부침개 완성! 이렇게 무를 활용해서 무 부침개와 무 스테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그 단순하고 하얀 무가 이렇게 오색 빛깔 나는 음식으로 재탄생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선생님도 처음 만들어 보시나요? 네, 저도 무를 이용해서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제 무 부침개는 청포묵전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서 네,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무를 활용한 무 음료 기대하세요. 먼저 무꿀차인데요. 무속을 중간만큼만 파낸 뒤 그 속에 깔끔하게 손질한 콩나물을 넣어줍니다. 그 위에 달달한 꿀을 넣어서 찜기에 쪄내는데요. 은은한 무향과 콩나물 향이 어우러진 무꿀차 완성이네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 스무디, 무와 양배추 그리고 요구르트를 넣고 믹서에서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인기 만점 무 스무디 완성! 아, 먼저 부드럽게 무 부침개를 먼저 드셔보시죠. 네. 부침개니까 또 젓가락에도 사용해야겠죠. 네.
정말 묵 같아요. 아무리 봐도 묵 같아요, 이거는. 한번 먹어볼까요? 달달하라. 다가오는 연말연시 잦은 회식으로 과식이 걱정되신다면 무 특유의 달달하고 시원한 맛을 살린 무 스테이크는 어떨까요? 그 질기지 않은 매우 부드러운 소고기. 아, 느낌이 나서 스테이크로서도 손색이 없네요. 다음은 무꿀차입니다. 천연 피로 회복제로 불린 만큼 영양이 풍부한 무꿀차는 과연 어떨까요? 한 번만 더 먹어. 아, 이게 보통 감기 걸렸을 때 배즙 많이 먹잖아요. 네.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건 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더 깔끔하고 시원하면서도 또 이 콩나물 향이 숙취 해소가 된다니까. 무 꿀차는요, 특히 이렇게 환절기나 겨울에 추울 때 아이들 감기 걸리거나 내지는 비염이 있거나 할 때 같이 주시면은 기관지에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무를 뽑아도 보고요, 또 그 뽑은 무로 다양한 요리도 맛봐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인삼보다 좋은 겨울 무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겨울무 많이 드세요.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겨울무. 인삼보다 좋다는 겨울무 드시고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 이제는 자신의 길을 찾아서 새롭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인데요. 원주에서는 새내기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 사회인들은 어떠한 고민들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원주시 시민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제빵 교육이 한창인 이곳, 바로 원주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사회인 교실입니다. 새내기 사회인 교실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진학이나 취업 등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주시 시민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과 선생님들의 기대가 큽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꿈꾸는 미래라든가 꿈꾸는 직업과 관련된 좋은 전문적인 기술도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배우면서 사람 사이에 어떤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도리라든가 그런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예,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총 10개 과목이 개설된 올해 새내기 사회인 교실에서는 원주 지역 총 700여 명의 고3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제빵 교실에서는 30여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빵과 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드니까 더 재밌고 맛있는 것 같아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 진로가 꼭 아니라도 취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평소에 이렇게 빵이나 쿠키 직접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 그런 경험이 잘 없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빵사의 꿈을 가지고 참가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자, 손 대봐.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안으로 넣으면 1단, 이렇게 넣으면 2단. 취미가 아니라 제빵사가 되고 싶다는 미나. 나중에 어떤 빵을 만들고 싶을까요? 제가 만든 빵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제 빵을 먹고 기분도 좋아지고, 네, 그런 빵을 만들고 싶어요. 또 다른 교실을 찾았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열광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무대 안무를 배우는 방송 댄스 교실입니다. 춤 좀 춘다 하는 여고생들, 또 춤에 관심 있다 하는 여고생들이 모두 이 반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어디 실력 좀 볼까요? 이 학생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요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참 바쁘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책상에만 앉아있느라 굳었던 몸과 마음, 이 시간을 통해 쫙쫙 펴봅니다. 조금은 서툴러도 그래도 마냥 즐거운 시간이네요. 아이들이 공부 쪽으로만 많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끼나 재능들이 다분해가지고 네. 학교에서도 자기 방과 후 활동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아리를 활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연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몸의 유연성과 그런 그다음에 자기가 커서 그 강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질감도 생기고 또 유연함과 그런 개인적인 그 성격도 밝아지고 예, 그런 거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댄스를 섭렵해 보는데. 연예인의 꿈은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가 되면 새내기들은 장기자랑할 기회가 많죠. 그 언젠가를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아보는 학생들입니다. 와, 어제길부터 학생들 사이에 있으니 여고생처럼 보이네요. 모두들 이 시간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음악에 몸을 맡겨봅니다. 제가 원래 춤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음으로써 제 꿈에 더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성격도 더 밝아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준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OT 때 이럴 때 자신 장기를 뽐내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 장기 자랑을 이거 댄스, 방송 댄스를 통해 뽐낼 수 있고 사람들과의 사교성을 기르는데 더욱 많은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교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네일아트 수업이 한창인데요. 서로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직접 네일아트를 해보기도 하는 학생들. 다들 진지한 표정입니다. 닷새라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네일아트를 경험해보고 기초적인 기술을 배운다는데요. 이제 네일아트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좋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단시간에 짧아서 경험으로 한 번씩 해보는 거지만 여기에서 자기가 진로를 찾을 수 있고 흥미가 있고 이러면 앞으로 좀 좋은 직업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네 많고 열심히 하려고 다들 네,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결석도 없고 다른 반에서 막 이렇게 구경을 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새내기 사회인 교실의 인기 강좌 중 하나라는 네일아트. 눈여겨볼 것은 남학생들의 참여율도 높다는 점인데요. 평생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네일아트. 어떤 각오로 이 강좌에 참가했는지 들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제 실력을 인정받고요. 그다음에 평범한 사람들도 제 손에 걸쳐서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최근에는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뭐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알아보고 스스로 이제 결정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겠지만 지금은 진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저희 세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학교에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진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특성들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니까 그 분들에게 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또 자기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그 일터에 직접 나가서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면 훨씬 더 자신의 이제 꿈을 그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들도 있는데요. 진로 탐색 검사, 성격 유형 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또 자신도 미처 몰랐던 모습과 숨겨진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진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그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고민이 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 도움이라든가 지원 제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뭐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로에 대한 뭐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새내기들. 겁내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올바른 진로 탐색을 통해 진정한 나의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춘천 도심의 지하상가. 소중한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들,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와 깜찍한 장식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는데, 흥겨운 캐럴이 흐르고 반짝이는 트리 장식들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 이런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꽃이 있다는데, 과연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꽃에 대해 알고 있을까? 글쎄요,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있나요? 금시초문인데 그런 꽃은 처음 들어봤는데. 크리스마스 꽃이요? 여기 들어봤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사계절 활짝 핀 꽃들로 가득한 파원은 크리스마스 꽃이 있을까? 네, 있었는데요. 저 그걸 팔았네요. 화천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꽃이 있어요. 농장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꽃을 찾으러 화천으로 출발. 크리스마스 꽃을 찾아서 간 곳은 강원도 화천. 춥기로 소문난 이곳에 과연 크리스마스 꽃이 있을까 궁금한데, 밖은 영하의 날씨지만 유리 온실은 울긋불긋 꽃잔치가 따로 없다. 여기 크리스마스 꽃이 있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한참 피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크리스마스 꽃은 바로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는 북아메리카, 멕시코가 원산지인 열대성 관목식물이다. 특히 해가 짧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잎이 빨갛게 물드는데 크리스마스 때 가장 붉게 물들어 크리스마스 장식꽃으로 사용됐다. 잎 모양이 마치 별을 닮은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하면 역시 붉은색을 떠올리지만 노란색, 핑크색 등 다양한데 꽃 색깔이 오래 유지돼 사계절 내내 감상할 수 있다. 네,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예쁘게 물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아름다운 전설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꽃의 전설. 먼 옛날 멕시코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온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들뜨고 사람들은 아기 예수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우울했습니다. 너무 가난해 아기 예수를 위한 선물을 살 돈이 없었죠. 친구는 소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선물이 무엇인지 보지를 않아. 그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는 거란다. 이에 용기를 얻은 소녀는 이름 모를 나무를 꺾어 아기 예수 앞에 정성껏 놓았습니다. 그 순간 찬란한 빛이 들어와 나뭇잎은 빨갛게 변했고 이것이 바로 축복과 축하를 의미하는 포인세티아입니다. 포인세티아는 멕시코 원산으로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특히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푹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잘 보게 해주시면 몇 달 동안 예쁜 포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춥고 겨울이 긴 강원도 화천 산골. 하지만 해발 400m에 자리 잡은 유리온실 안에는 각양각색의 포인세티아로 화려하다.
품질 좋은 꽃을 생산하기 위해 빛, 온도, 습도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포인세티아는 유리온실 재배로 많은 햇빛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재배하는 꽃보다 색상에 좋고 건강해 오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일반 흙 대신 야자 껍질을 갈아 만든 코코피트를 활용하는데 코코피트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이 풍부하고 뿌리가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자체 유기질이 풍부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지금 이거는 내년도를 위한 엄마 묘인데요. 내년에 여기서 어린 아이들을 만들어가지고 내년 겨울에 아름다운 포인세티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꽃 농사만 15년째 짓고 있는 화훼 전문가 김희경 대표. 지난 2009년 이곳 화천으로 정착해 자리를 잡았다. 각자 특성이 다른 작목별로 다양한 품목을 키우고 있는데 출하될 시기에 앞서 미리미리 계획하고 재배하고 있다. 특히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등에도 수출할 계획이라는데 계절별로 설란, 카네이션, 카라, 수국 등 사계절 꽃향기가 지지 않는 농장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내산 포인세티아를 비롯해 여러 품종을 재배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저희 그 화천 지역이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일단은 여기는 유리온실인데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그 우수한 품질의 그 꽃이 나오고 또 농가로서도 그 재배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고 또 나름대로의 그 농촌진흥청에서 시험 작물 6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이 적합 지역을 판단해서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 포인세티아 10여 종 품종을 시험 재배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향후라도 더 좋은 또 다른 품종이 아마 그런 포인세티아가 개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번 출하될 때마다 수백 개의 화분이 서울로 나가는데 12월을 대표하는 꽃 포인세티아는 지금이 바로 최성수기. 포인세티아 하나만으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만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다. 특히 화천에서 재배되고 있는 포인세티아는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꽃보다 높은 값을 받고 있다는데 일주일에 두 번 화훼 경매일에 맞춰 꽃을 싣고 나간다. 서울 양재동 꽃시장을 거쳐 전국의 화원으로 배달될 화천 포인세티아. 우수한 꽃으로 인정받은 만큼 최고가 기록은 물론 전국에서 찾는 인기 꽃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찾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계절 특성상 포인세티아가 잘 나가고요. 화천은 따뜻한 거하고 추울 때하고 온도 차이가 많아서 색깔이 빨간색이 진하게 나와요. 진한 빨강이 나와서 다른 데보다는 더 인기가 있죠. 가격 차이도 화천께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더 나오고요. 가격도. 크리스마스 꽃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최고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빨간색이 어울리듯 포인세티아가 활짝 피었다.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인기 높은 크리스마스 꽃.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고 색깔이 진하고 예뻐 성탄절 분위기도 더욱 무르익는데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포인세티아가 사랑을 전한다. 다가오는 성탄절엔 크리스마스 꽃 포인세티아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
느낌과 함께 12월 첫날부터 눈이 오더니 올해는 특히나 눈 소식이 잦은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예년보다 기온은 높지만 잦은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차량 운전자라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타이어나 부동액은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또 자동차 배터리는 배터리 보온재로 감싸서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염화칼슘이 뿌려진 눈길을 운행한 뒤에는 이 하부 세차를 해주는 것이 또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눈길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